오늘 아침에 그 뭐 이제 조기 축구 요새 동네에서 다 FC라 그럽니다. 그래 가지고 이제 행사 있어서 방금까지 있다 왔는데 확실히 분위기는 많이 요새 좀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좀 전에 우리 도 위원장님이 뭐 부글부글 끓는다. 도 위원장 발음이 별로 안 좋아요. 저 비슷해가지고 부글부글 끓는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 대해서 이렇게 반감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이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다가오는 우리 그 총선을 좀 더 야무지게 준비를 할 건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오늘 예, 굉장히 이렇게 존경하는 분이 방금 오셨는데 제가 말을 계속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 자리는 잡으시죠. 저 네, 간단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세상은 이 역사에 한 번도 갑을 관계가 없어진 적이 없었고 세상은 여전히 갑과 을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갑은 상대적인 거라서 의사에 비해서 간호사는 을이고요. 간호사, 조무사에 비해서 간호사는 또 때로는 을이 갑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갑을 관계를 정확하게 예리하게 구조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내고 이 갑을 관계의 모순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힘들을 연대해서 모아야 되는가 이게 을지로위원회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래 그린다는 거죠. 그렇지만 저는 그 우리 을지로위원회라는 이름으로 우리 당이 조직을 갖춘 것이 우리 민주당이 갖고 있는 장점이자 또 단점이 일부입니다. 을지로위원회의 일을 맡겨놓고 다른 본인들은 다른 걸 하겠다는 것인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고 어쨌든 을지로위원회가 많은 일을 하는데 그 을지로위원회의 일들이 사실은 많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자칫 밑도 끝도 없는 일이 많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켜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민주당의 정치인들과 국회의원들과 그리고 우리 지지자들이 본인의 영역에서 스스로 갑을관계를 정확하게 찾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 연대의 노력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계속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오늘 우리 도용혜 위원장님이 을지로위원회 위원장님으로 되신 것을 크게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도용혜 위원장님은 어마어마한 진정성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만나본 정치인, 정치 지망생들에 비해서 훨씬 뛰어난 진정성을 가진 정치인입니다. 도영희 위원장님이 동대구에 본인의 주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저한테 큰 위협입니다. 다행스럽게 도영희 위원장님 저를 선배님으로 모시고 있어가지고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도영희 위원장을 응원하고 있고요. 그것이 당 속에서 어떤 조직이든 간에 이 도영희 위원장님이 하고 있는 을지로위원회는 반드시 잘할 거다. 반드시 성과를 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우리 도영희 위원장 도와주시고 시의원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낙선했죠. 다시 한번 정치적으로 크게 성공하고 일어설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